준비가 돼. 저희부터 해도 될까요? 하세요. 짧게. 오늘 그냥 짧게 하는 걸로 해. 잠시만요. 화면 공유 한번 해도 될까요? 네네네. 보이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유휴부지를 아무래도 쓸 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뭔가 설치물 같은 거를 비치를 해야겠다라 생각했는데 약간 이거 레퍼런스처럼 네네. 뭔가 가변이 가능하고 이게 텐트처럼 펼쳐졌을 때는 무슨 안에 프로그램을 넣어주고 그리고 텐트처럼 다시 접이식으로 다시 접었을 때는 다시 기존의 운동장이나 기존의 잔디밭 공원처럼 다시 보이드 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걸 하나를 모듈을 딱 정해서 저희끼리 그 카운팅한 걸 바탕으로 이 지역에는 한 이런 모듈이 한몇개 정도 뭐 점포가 몇개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걸 저희가 계산을 해서 모듈을 만약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모듈끼리 또 연결 짓는 방식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잠시만요. 만약에 이렇게 운동장이 있다고 치면 조그만한 이런 모듈들을 막 여러 개 배치시켜서 약간 위에서 봤을 때는 뭔가 길이 형성되고 뭔가 또 이것들을 만약 프로그램들 사이사이로 막 뭔가 조금 동선 같은 것도 차단시켜 가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해가면 뭔가 미로처럼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런 설치물들? 잔디밭에 약간 파빌리온처럼 설치물들을 주고 이런 모듈 하나에는 다 약간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걸또 주고 아니면 또 그냥 하나는 몇몇 개 그냥 아예 위로 올려버려서 그냥 뭔가 이 주변에 푸드트럭이나 이런 데 푸드트럭 같은 걸 갖다 놓고 여기서는 진짜 이제 가족 단위들이 와서 이제 드러그스토어처럼 진짜 잡화점처럼 여기는 뭔가 이벤트가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건 푸드트럭들이고요. 뭐 이런 애들은 다 이벤트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 푸드트럭에서는 뭔가 음식 같은 거 그냥 그런 것만 진짜 가져오는 그런 수단인 거고 여기서 가져와서 이제 가족 단위들이 여기로 들어가는데 한 가족당 뭔가 하나의 모듈 하나의 유닛을 주고 그리고 그 가족이랑 다른 가족들은 당연히 다른 모듈을 또 쓰고 그래서 약간 가족끼리의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이벤트들은 여기서 일어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교감은 뭔가 직접적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약간 수직적으로 그냥 시각적으로만 연결시키고 약간 동선으로는 서로 막 구분시키는 그런 유닛들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이 정도만 생각해 봤습니다. 되게 좋고 방향성은 되게 좋고 이거 제가 사실 하나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만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urban system and urban typology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모듈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런 환경 비슷한 환경이 어디든 어플라이 할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강의를 하긴 할 건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 준비를 못 했는데 한번 그 팀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스텝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 강의는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잠깐만요. 예를 들어 어디 빈 화면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 화이트보드를 켤 수. 있나요? 아,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이 줌에? 있나요? 아, 제 거는 베이직이라서 없나? 아, 그렇구나. 아, 제가 이거 그냥 그 포토샵 화면 하나 켤게요. 해가지고 여기 공유해가지고. 그 지금 그팀 B에서는 이제 뭘 하면 되냐면요. 뭘 하면 되냐면요. 이제 이거를 아이디어가 어쨌든 잘 나왔어요. 나왔고. 근데 이거를 시스테매틱하게 해야 돼.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적인 아이디어도 있고, 이게 공간의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플리 얘기를 하면 그 카탈로그를 만드세요. 카탈로그를 만드는데, 이건 다른 팀도 해당돼요. 여기가 약간 지금 진도가 빠른 것 같으니까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카탈로그를 쭉 만드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사이즈에 따라서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이그잼플이에요. 이건 사이즈야. 사이즈고 여기는 뭐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밑으로 내려갈수록 복잡성이 높아지는 건 거예요. 복잡성이 높아지고 위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져. 커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진동학생이 여기는 그런 뭐 모듈 하나만 해. 그러면은 이거는 모듈이 두 개야. 사이즈가 커지죠. 그리고 이거는 모듈이 세 개인데 이렇게 겹쳐지는 거야. 하나의 모듈을 가지고 이거를 점점 시스템화적으로 해서 이거를 늘려가는 거죠. 카탈로그식으로 만드는 건 거예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까 뭐 푸드트럭이라고 했죠. 뭐 푸드트럭 하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푸드트럭은 나중에 임플라이 되는 뭐라고 하더라도 뭐 푸드트럭 하나 아니면은 뭐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기능의 하나.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복잡성이 높아지면 푸드트럭 플러스 얘. 이거에서 복잡성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밑에 자리 없을까? 우선 그냥 여기 그릴게요. 복잡성이 더 높아지면 푸드트럭 플러스 뭔가 이렇게 또 올라가겠죠. 여기에 올라가든지 뭐가 되겠죠. 카탈로그를 만드세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여기도 카탈로그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우선은 그냥 핸드드로잉 해도 되고 그냥 뭐 진짜 방금 보여준 것처럼 그 스케치업에서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박스로만 해도 돼요. 박스 쉐입이 나중에 변형되긴 될 건데 우선 뭐 박스로 되던 우선 로직을 설명해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랑 만났더니 뭐가 이렇게 됐어. 사이즈가 점점 커져. 라던가, 이건 지금 내가 그냥 랜덤으로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카탈로그가 엄청 복잡해지겠죠. 점점 하면 할수록. 팀 B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네, 이해했어요. 네. 예, 해서 카탈로그를 만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나는 사이즈만 있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다른 거 해도 돼요. 본인들끼리 이제 디스커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스트럭처 쉐입으로 해도 돼요. 스트럭처 쉐입. 예를 들어서 우린 되게 스트럭처 쉐입을 심플한 걸로 하겠다. 박스로 해서 점점 처음엔 박스 했다가 다음에는 뭐 동그라미 했다가 다음에는 뭐 오각형으로 했다가 벌집 모양으로 했다가 뭐 이게 점점 복잡성이 높아져도 상관없어요. 이게 원이 여기 먼저 와야겠다. 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 세모가 왔던 네모가 오고 그 다음에 오각형이 오던 뭐 상관없어요. 근데 시스템 만들어요. 모듈화하는 시스템을 네. 생각을 해서. 근데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베이스로 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하고 빨리 드로잉을 해가지고 이 카탈로그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 하나로 안 된다. 이게 서면 안 된다. 그럼 카탈로그 두 개, 세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로직이 몇 개가 섞이고 복잡하다. 우선 그냥 심플하게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전달을 할 수 있게 카탈로그를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카탈로그를 만들면 좋으냐. 이건 사실 팀 A도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거기 이제 그 막리단길 옆으로 할 건데 약간 스트래티지는 다른데 그건 또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B팀은 또 이제 그 내부 네트워크를 짜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내부 네트워크도 카탈로그를 만들 어떤 타입이 있을지. 이거는 그냥 우선은 조금 심플하게 만들 한 4개 타입 정도 해봐요. 그냥 4개 타입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이제 이게 나중에 빌딩을 이렇게 이렇게 뭔가 센트럴 포인트를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뭐 보로노이 패턴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로직으로 하나. 파티셔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로직 하나. 그리고 뭐 다른 애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양방향 통행이야. 양방향 통행에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막 엄청 많이 갑자기 양쪽에 다 몰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이런 로직까지 만들어. 여기를 엔트런스, 여기는 무조건 출구. 우리 그 미국의 사례 보여줬죠.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걷는 그 디렉션을 다 지정돼 있거든요. 여기도 퍼블릭 공간이니까 이게 들어오는 입구는 하나만 컨트롤한다. 그리고 나가는 입구는 네 군데로만 한다. 뭐 여기 같은 경우도 들어오는 입구는 하나만 한다. 아니면 들어오는 입구는 양방향으로 한다. 나가는 곳은 이렇게 한다. 이런 룰을 만들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문제 생기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오고. 그럼 여기 안에 뭔가 쪼개든지 뭐 못 만나게 하든지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디벨롭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런 로직을 본인이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뭐 이런 타입도 있을 수 있고, 이거를 또 뭐 아예 어떤 것도 있을까요? 뭐 아니면 되게 심플리 그냥 이렇게 쪼갠다. 이렇게 가로 이런 식으로 쪼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빈 공터에 작은 공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 디스턴스도 한번 고민해 보고, 사이즈가 공원 사이즈가 다양하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타입은 뭐 되게 작은 공원에 되게 이 그 워킹웰 해. 여기 5m에 바이 뭐 10m짜리 공원에 워킹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가로가 20m. 이게 뭐 한 10m에 워킹웰 잘할 것 같아.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사이트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재보고 이거를 이렇게 네트워크 패턴도 카탈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해 됐어요? 네네네. 네, 이걸 해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내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른 질문 없어요? 팀 B 혹시?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 그 뭐냐? 아이디어 좀 주세요. 이거 약간 방법론이나 이렇게 할 때 혹시 남주 선생님이나 그 아까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이미 포인트아웃 해주셨는데 그 우리가 그 토폴로지를 그러니까 토폴로지가 아니다 카타고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카탈로그를 디벨롭 할 때 여러 가지 그 퍼스펙티브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6빅이랑 1A 길로만 이렇게 꾼추로 한다던가 턴은 무조건 라이턴 레프턴이 허용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라이턴으로만 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레밍즈처럼 이렇게 걸어올 때 어떻게 얘네들이 교통정리를 할까 그런 식으로만 봐도 좀 약간 되게 재밌는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지금 우정현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지금 그 뭐랄까요 NNA 툴을 써서 도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고 그 흐름의 어떤 네트워크 플로우를 이해하고 네트워크 플로우의 이 흐름을 이해한 다음에 그 공원, 서울에도 되게 조그만 포켓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매시브한 공원들이 많이 있죠. 그럼 거기들의 친구들이 그 플로우를 알고 예를 들면 이러한 공간에 이런 플로우가 있을 때는 이런 모듈, 이런 패턴이 가장 워킹웰 한다라든지 결국엔 어떤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모듈을 만들고 동선을 짜고 전략을 짤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예, 막판에 갔을 때좀 종합적으로 재밌는 모듈이 나오지 않을까? 재밌는 전략.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진단기죠. 너의 동 그렇죠. 죄송합니다. 너의 도시가 이렇고 흐름이 이렇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컨텍스트와 뭐 이러한 모듈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워킹 웰 한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뭐 동선을 꾸려서 다시 모듈을 재배치하는 이런 솔루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파라메트릭 머신을 만든다. 예, 인투사. 그래서 나중에 진짜 나도 이게 팀 B에 비해서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놓은 게 있긴 한데 우선 너무 잘하고 있어서 디자인 아이디어는 우선 제가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 건데 이거를 나중에 스트럭처 스터디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텐트도 만들고 뭐 파골라 이런 거 하니까 스트럭처 나중에 스터디도 하고 사실 이게 서울에 되게 막 덴시티가 높고 메트로폴리탄 스케일의 솔루션이 나오면 이게 뭐 맨하탄이나 뭐 이런 뭐 베를린이나 런던이나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스케일의 이제 공원에도 어플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모티베이션을 갖고 모듈 카탈로그를 한번 잘 디벨롭 해보세요. 되게 세밀하게 본인의 룰을 만들어요. 식스피 룰도 있고 진짜 남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원웨이 룰도 만들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 코비드-19을 조금 이렇게 포스트 코비드-19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의 시스템을 내가 하나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디벨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